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보이스 어벤져스들입니다. 야! 야! 이분들이 오늘 주인공이죠, 사실. 그렇죠, 그렇죠. 예. 대단합니다. 자, 먼저 저 위에 있는 양승원 씨 같은 네. 경우는 뭐 SNS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은 네. 목소리를 갖고 있는 자판기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주 유명하시네. 아이고 근데 이거 삼촌이 아주 그냥 무서운 분이시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된 거죠? 네. 그렇게 해야 돼. 잘하네. 네. 영상 이렇게 보면은 네. 김구라 씨 상대면서도 굉장히 잘한다고. 아, 김구라 씨. 아, 정말요? 네. 네, 똑같아, 똑같아. 아, 벌써 똑같아. 아이고, 아이고. 아무것도 안 해도 돼. 네, 안녕하세요, 김구라예요. 경남 이제 이 보이스 어벤져스에 나왔는데 야, 준현아, 너 이거 좋다. 아, 김구라 좋네. 와. 와, 진짜다, 이거. 진짜. 이거까지. 좋다. 아, 야, 신기한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성우 안주환님의 따님이죠. 우리 멜로디데이의 예인 씨. 반갑습니다. 아, 제가 사실 5년 동안 한 개인기가 있었어요. 그게 바로 영화 화이의 여진구님이랑 또 김윤석 선배님의 그 아버지 저 못 죽이겠어요. 오, 여진구. 너만 깨끗하다고. 너만 깨끗하다고. 이게 이게 김윤석 씨 확 지나갔지만 김윤석 씨의 그 명대사거든요. 자, 1만 번이 넘는 노력으로 네네. 탄생된 보이스 어벤져스. 이분들이